사보 씨. 하트 사랑합니다. 나 맹그러진 거래요. 사랑한다고. 사랑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. 살쪘네. 살찌게. 살쪘어. 사랑이 두툼하게 쌓여가는 거예요. 인생의 계절이 깊어지면서 사보 씨와 재옥 씨의 사랑도 도타와지는 중. 이거 다 떨어지면 더 많이 쌓아줄게요. 이거 다 떨어지면? 고마워. 응? 고마워. 이 순간 아내에게 뭐든 해주고 싶다. 고생했어. 농사 짓느라고. 예? 아유. 이걸로 보답할게 올 1년. 고맙습니다. 내가 심어서 길러놓고 예? 그 많은 거는 전부 다 남주고 한 송이도 못 줬는데 내가 국화불 1년 해서 이걸로 당신한테 선물해놓은 거나 이게 더 난디. 예? 이게 더 난디. 아이, 그가 또 내일 생기면 또 물이 또 생기는 거지 뭘. 현금도 좋지만 정말 좋은 것은 둘이 함께 걷는 지금이라는 걸 사보 씨는 알고 있다. 가을 사과를 딸 만큼 쌀쌀해졌으니 황토방에도 군불을 지필 때. 집은 지은 지 20년이 넘어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탓에 겨울엔 아내를 위해 여기 황토방에서 불을 떼고 지낸다. 아내가 허리 허리 뼈가 뭐 4번 요추라나 이게 안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걸 그것도 한 15년 됐지.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고 철판이로 이렇게 보드심 해가지고 사는데 그게 뜨뜻한 그 예? 저 황토방에서 자면 시원하대야. 아 그럼 내가 이 할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할 거는 황토방 하나 줘서 찜질방 시길로 해주는 거다.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구해오고 뭐 나무 갖다 피고 예? 이렇게 해가지고 손수 친 겁니다 이게. 재옥 씨가 마당에 지은 아담한 황토방을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살림살이로 꾸며놓은 사보 씨. 이 방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. 황토방에 자면 좀 아침에 펴지는 것 같더니 또 허리가 아파 자꾸 구부러지잖아. 바짝 서서 가다가도 그냥 두어 걸음만 걸으면 다 구부러지니 이게 어떻게. 막전엔 고구마를 밤참 삼아 부부는 황토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려 한다. 됐네. 와. 문 열어 떨어지네. 사보 씨를 생각하는 재옥 씨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황토방. 우와. 와.